히바루스가 약한 건 아니니까 좀 라인전 단계에서 체력을 좀 많이 깎아서 갱호응을 아예 못하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은 합니다. 부금 수동으로 끕니다. 부금 수동으로 끄고. 아, 일단 조합 밸런스는 경기팀이 나쁘지 않아요. 라인전만 잘 풀어 나간다면. 저는 근데 바텀 라인전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네. 유미바루스가 과연 갱킹을 단 한 번도 안 당하고 다이브도 단 한 번도 안 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렵거든요. 아, 이거 대회 서비입니다. 대회 서비라서 버전이 한 단계 낮아요. 이번에는 왜 브라움이 정화를 들었냐? 봉풀주를 들었기 때문이죠. 봉풀주를 들었고 바루스 그리고 세주아니가 궁극기로 이니시하는 거 정화로 풀고 어그로 핑퐁을 할 수 있으니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좋죠. 일단 경기팀은 레드 스타트 할 걸로 보이고요. 어,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와드. 아, 여기서 한번 대기빵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부시가 부시 들어가서 미리 포킹 땡겨. 아, 이거 너무 정직하지 않나요? 먼저 체력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냥 라인 푸시로 그 기회를 날린다. 라인전을 세게 갈 가능성을 좀 줄였어요. 저였으면 대졸렬하게 여기에 숨어 있었거나 아니면 여기 와드 받고 포킹하는데 맞췄습니다. 내 방패만 믿으라고 1렙 방패 찍었죠. 그러면 거의 뭐 허수아비잖아. 이거 샌드백 1렙 때 방패를 찍었다? 오, 야, 유미 방금 봤어요? S자? 오, 좀 멋있었고. 이제 포킹지옥 보여줘야 돼. 아, 2렙 때 W 이거 좀 아쉽죠. 이거 좀 많이 아쉽죠. Q를 찍어서 상대가 갱호응 아예 못하게끔 체력적인 압박을 넣어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초반부터. 근데 어쨌든 W 찍었고 좀 더 평타 강화하는 쪽에 지금 포커스를 줬어요. 평타! 어? 아! 바텀만 볼래. 나 바텀만 보고 있어. 그냥 여기만 보고 싶어. 왠지 얼마나 라인전을 잘하는지. 아, 이거 근데 중요해서 그래요. 좀 중요해서 그래요. 바텀 라인전이 유니바루스가 과연 잘 풀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서 여기가 망하면 아무리 뭐 경기팀이 뭐 조합이 좋다? 그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체력적인 압박은 잘 넣었는데 엘리시즈가 지금 여기 있죠? 이거 어? 미드 솔로킬? 이러면 앨리스 바로 바텀 달려야죠. 이거 바로 달려야죠 바텀. 어? 안 달리네요. 솔킬 어떻게 딸렸나 보겠습니다. 우선은 체력이 그냥 당할만 했는데. 아니 옵저버가 아니고 그냥 맞으면 안 될 걸 맞아서 죽었는데 어떡해. 너무 깔끔하게 죽어버렸어. 맞으면 안 될 걸 맞아서 죽었어. 내 방패만 믿으라고. 그래서 일단 미드가 좀 꼬였다는 거. 아, 근데 이러면 앨리스 입장에선 너무 편하거든요. 미드를 굳이 백업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탑과 바텀만 봐주면 돼. 어? 만났어요? 어? 맞추고? 때리고 근데 마나가 없는 걸 봤어요. 마나가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싸워요. 눈치 보고. 어? 여기서?
근데 이거 코르키가 불리하거든요? 아 이거 족발끼리 이거 쪼이는 그림 나와요. 이거 탈리아가 계속 툭툭툭툭 돌팔매 그냥 돌 막 던져. 그냥 전멸 두 개 빠지고 돌 계속 던져 싹싹싹싹 오졌다. 여기도 깔고 싹싹싹싹 아 아트록스만 살아남았지만 큰일 났다. 이거 강동수 씨 분발하세요.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분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텀은 어우 다행히도 경기팀의 희망 엘리스트가 바텀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압박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 근데 순간이동이 있죠. 순간이동으로 복귀. 위에 팀 위치 좀 바꿔달라고요? 오 설마 이거 바꿔달라는 거야? 와 훈수할 게 없어서 이걸 훈수하시네. 예? 바꿔드릴게요. 피드백 오졌다. 그래서 보면 지금 큰일 났어. 전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이거 프로팀 경기였으면 이거 그냥 와 미드 차이로 게임 끝나거든요. 근데 또 아마추어 대회니까 언제든지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걸 생각하면. 근데 탈리아가 또 로밍 왔어요. 이거 와 이거 돌 깔고 오 야 미쳤어. 전멸 예상한 W 전멸을 예상한 지각 변동. 야 이거 센스 정말 좋았죠? 탈리아 느낌 있어. 그렇게 멍 때리는 중. 아 이거 체력까지 반피 됐고요. 이거 어떡하죠? 집 갔다 오나요 이걸? 이거 집 갔다 오는 거 정말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게 탈리아가 탑 로밍 갔으면 코르키가 최소한 라인 밀고 반대쪽 뭐 시야라도 잡아주던가 뭐 바텀 갱 압박이라도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탈리아가 한 번 더 가요. 이거 탑 억울해. 아트록스 억울해. 나 억울해 지금. 아트록스 너무 억울해. 나 못 보겠어. 아트록스 억울해. 여기는 지금 터지고 있는 게임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고. 어 근데 어 이거 어 다행히도 4타 안 맞았고요. 유미 센스 좋았고. 여기도 압박은 정말 잘해주고 있어. CS 20개 차이 벌렸으면 잘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거 목숨이 하나인 하드코어 게임 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가다가 탈리아가 솔직히 바텀 한번 오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게임이 너무 하드코어하다는 거. 여기 한번 죽으면 게임 바로 멸망. 아 오늘 좋아요. 게다가 바로스가 아이템 처리를 폭킹이 좀 더 센 빌드를 갖죠. 정수 선정수 빌드. 이거 이렇게 가면 폭킹 데미지도 챙기고 평타 데미지도 챙기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좀 욕심이 많은 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욕심 부릴만 하죠. 왜냐 팀원들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내가 캐리할게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줘.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신경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용을 먼저 튕긴다. 게다가 바다용이다. 이건 뭔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마침 상대 정글이 집에 간 것도 있지만 이 바텀 듀오가 지금 정신 없기 때문이죠. 방패 드는 거 보세요. 지금 얻어맞다 보니까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 너무 오래 얻어맞았어. 채굴? 아, 채굴까지. 어, 이거 따라갈만 한가? 근데 엘리트가 바로 있어요. 엘리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 이거 바르스. 죽었다. 아, 조졌다. 대 조졌다. 아, 이거 너무 패기로웠어.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선멸 또 빠지고요. 아, 근데 이게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쉴드를 치고 싶은 게, 바로스 심정이 있잖아.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면 게임이 터지니까 그냥 엄청 공격적으로 한 거야. 정글러 그냥 없다고 배제하고 배제했어요. 그냥 정글러 없다고 배제하고 디테일도 없다고 배제하고 그냥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눈물 난다. 강주현 씨, 지금 어딜 가셔야 하는지 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주안이 금빛 돼지를 타고 있는 강주현 씨, 아직 그래도 바텀 쪽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 이 망해가고 있는 아트룩스와 코르키를 더 시팅하는 것보단 여기를 완벽하게 시팅해서 바텀 한번 터트려보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못 잡죠. 좀 날렸죠. 아, 근데 탈리아가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그래도 미드 한번 땄으면 코르키 티포 나오고 타이밍은 한번 좀 넘겨볼 수 있었는데 이거 무리로 돌아가면, 아, 게다가 이거 죽기까지 하면? 와, 너무해. 야, 세주 궁도 없어. 도망가야 돼. 탈리아 또 와. 심지어 탈리아 곧 2차 전멸도 있어. 아, 이거 다이브 당하죠? 이거 다이브 당하죠? 이거 여기 타워 낀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앨리스까지 오거든요? 이거 가두리 양식. 아, 안 돼. 이거 갇혔어. 펠까지 와요. 오케이. 이러면 한 번쯤 다 줘야죠. 도망치고. 어, 바텀 강하나 봐. 강한. 아, 근데 이거 데미지가. 솔직히? 근데 솔직히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 야, 2대2로 져버렸다. 이게 바로스 유미가 게임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리드하고 싶어서 타워 앞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어. 야, 결국에 CS는 20개 차인데 3명 1이에요. 유미가 3명 1이야. 빨간 팀의 포탑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너무 좋대. 제압팀? 제압팀? 가져가나요? 600골? 가져갔어요. 이건 나쁘지 않죠. 근데 아쉬운 거, 또 제압키를 하필 세주가 먹었다는 거. 하필 세주가 먹어서 조금 아쉽다는 거. 아니, 맞잖아요. 만약에 코르키가 먹었으면 그래도 3위일체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괜찮았을 텐데. 아니, 정글러 협오가 아니고 님들, 롤은 딜러 게임이에요. 내가 원딜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롤은 딜러 게임이야. 아무리 탱커가 열심히 하고 막 댕기는 다니고 막 다 성공을 해도 후반 갔을 때 결국에 잘해야 되는 건 딜러가 못하면 게임 져요. 결국에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돼.
맞아. 세주 키워서 뭐 할 건데? 어? CC 셔틀밖에 더 돼? 결국에 세주 열심히 키우면? 어? 세주가 들템 갈 거야? 어? 세주로 들템 갈 거냐고. 어? 여기다가 막 리안들이 끼우고, 어? 막 AP 올리고 이럴 거냐고. 안 그럴 거잖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갑자기 세주하니 하나 가지고 마관신신 또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결국에 지금 게임이 좀 일방적으로 좀 얻어맞는 그림이 됐어. 어. 기껏 챙겨놨던 용도 하필 바다용 두 개라서 이게 바다용 두 개는 좀 선 넘었거든요. 라인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바다용 두 개 이거 효과 아무것도 없거든요. 쓰레기용 쓰레기 오브 쓰레기 효과 봐봐. 효과 뭔데 바다용. 어? 피해를 입지 않을 경우에 최댄. 근데 이미 라인전 끝났어. 어쩔 거야. 그냥 눈물 나는 상황이고요. 갑자기 저렇게 바다용만 나온 걸 보니까 또 단합대를 했던 그때의 대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 상대팀은 항상 화염용이 나오고 우리팀이 먹을 땐 좋은 용이 나온 적이 없었지. 아! 아니 그렇게 됐어. 이디에서 만들어보자 했지만 나올 리가 없죠. 게다가 이즈 브라움에다가 브라움은 정화까지 있어서 절대로 갱 안다는 갱 안당하는 세팅이죠. 바텀은 뚫리고 탑도 뚫리고 미드도 다시 뭔가 만들 게 없고. 야 플레이 메이커가 없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코르키가 이 웰스코기가 불쌍해. 너무 많이 누웠어. 게다가 이런 상황이면 유미가 너무 쓸모가 없어요. 유미는 불리할 땐 한없이 쓰레기 같은 챔피언이고 시야장악 도움도 안 되고 어? 야, 아군도 잘 죽어서 원 플러스 원 되고 어? 얘도 좀 챔피언이 좀 극단적이에요. 어. 그래도 킬 먹은 세주하니가 지금 마방 챙겨왔어요. 앨리스랑 탈리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마방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문제죠. 이건 탱커의 딜레마. 기껏 마방 갔는데 또 제이스도 잘 컸네. 어? 또 이즈도 잘 컸네? 나 탱킹 안 돼. 예. 어? 어 이거 정화 없어? 정화 없어? 정화 없어요? 정화 없어요? 어? 딜이 들어갔지? 바루스가 살면? 바루스가 살면? 바루스가 살면? 근데 잡혔어요. 그러면 코르키가 코르키가 뭔가 만드나? 그건 아니었고 상황 끝났습니다. 그리고 키를 아 그러네. 야 이거 타워 다이브 맞냐? 이게 타워 다이브야? 아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영이 오영이면 지역번호 어디냐? 어쨌든 정말 암울한 상황이고요.
아, 영호이. 그래서 지금 너무 구려. 이게 웬만해서 어떻게든 뭐 아마추어 경기고 뭐 역전각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웬만해서 하고 싶은데 이번 게임은 그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만들어 줄 애가 없어요. 단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경남팀이 뭐 후반 가면 힘이 빠지냐? 아닙니다. 제이스에다가 탈리아 그리고 뭐 이즈리얼까지 데미지적으로 부족하진 않거든요. 여기 조합이 후반 가서 힘이 빠질 수는 있어도 데미지가 부족한 조합은 아니야. 뭐 경기팀은 뭐 우리 후반 가면 괜찮아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상대가 엄청나게 큰 실수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상상로로 해보. 경남팀이 엄청나게 실수하는 상상로람. 제이스가 제압골 그냥 퍼줌. 탈리아 궁 쓰다가 생각없이 궁 써서 그냥 앞으로 들이받고 죽음. 브라움 그 이상하게 죽는 애들 살리려고 방패 들었다가 그대로 같이 원 플러스 원. 이즈리얼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 이 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되었습니다. 어? 어? 그 그림이 나왔는데요? 제이스 갑자기? 왜? 아 숨어있는 걸 못 봤나? 아니 근데 봤는데 이거? 숨어있는 거 봤는데? 여기 와드 있어서 본 거 아니었어? 아 요렇게 빠르게 잡아냈고 제압기 먹고 4대5 싸움. 4대5 싸움인데 지금 일단 싸움은 못 열었고요. 다시 먼저 여기서 탈리아만 한 번쯤 죽어주면 돼. 탈리아가 엄청나게 큰 실수. 궁을 잘못 써서 뭐 팀을 갈라버린다던가 아니면 혼자 돌진해서 죽는다던가. 이 그림이 나온다면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골드 보면 골드 차이 지금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아 미드네요. 미드 골드 차이가 3000골드. 거의 뭐 코어 하나 차이 나죠. 여기는 지금 인피 뽑고 있고 여기 2코어에 신발 있고 초시계. 그러니까 탈리아가 일방적으로 잡혀도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루스 아이템 트리. 야 이거 정말 욕심 많은 빌드거든요. 정말 정말 욕심 많은 빌드인데 아 이렇게 두 개를 갖네요. 이게 포킹 데미지 플러스 평타 데미지를 같이 챙기겠다라는 바루스의 최고 욕심 템트리예요. 어쨌든 저거를 좀 효과를 보려면 후반까지 갈 필요가 있고. 아니 세긴 세.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아니 여기서 방법이 있는데 게임 모드를 티프트로 전환해서 이 잘큰 바루스한테 유미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악마 시너지. 근데 바루스 사망. 아 그나마 팀의 희망이었던 바루스 바로 잡히고요. 이거 너무 안일했어요. 이 타워가 없거든요. 2차 타워가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죠. 여기를 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미 시야 장악을 경남팀은 여기까지 다 끝냈는데 여기서 안일하게 나가요. 앞으로 이걸 먹으러.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 뒤 물리고, 칼리아 오고, 마무리하고, 딜러 없으니까 잡히고. 바로, 버카드.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 뭐 용이, 화염용이든 대주용이든 안 나오고 있다. 딱 요 정도? 딱 이 정도? 어, 유미 아트록스. 이거 한방 버스 데미지 좀 세요. 유미 아트록스는. 이거 여기다 3법사 챙기면 좋은데 법사 시너지는 없네. 아깝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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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미 잡히고 아트록스 궁극기가 빤스런 용으로 사용됩니다. 텔포마저도 불 살아남았고요. 코르키는 사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가루스도 사망. 이대로 게임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죠? 코르키 광주 도착. 울산에서 광주 도착. 오케이. 아, 이렇게 쌍둥이 깨지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넥서스, 툭툭툭툭. 그냥 여유 넘쳐요. 그냥 뭐 하나 더 잡아. 하나 더 잡아. 1킬 졌다. 여기서 얘 데리고 가, 그냥. 아, 지지.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